전국 각지에 태봉이 많지만 우리 성주군의 세종대왕 자태실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손들의 태가 모여있는 최대 군집지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주군에서는 생명문화와 생명의 열매, 성주참회를 모티브로 한 2023 성주참회와 생명문화축제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성주에 있으면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자 태실태 봉환 행사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선 왕실의 독특한 의례이며 선조들의 생명 존중 사상을 체험하는 소중한 교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주군은 우리 조선의 최대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가장 사랑하신 길치입니다. 세종대왕의 18왕자 또 손자인 단종 임금까지 19분의 태를 우리 성주에 여기서 한 3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지만은 전국에서 가장 길한 곳이라고 해서 왕자들이 태를 묻었습니다. 그 태를 묻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태를 봉환하고 또 안태사가 말을 타고 그 봉환한 항아리를 모시고 그 먼 성주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또 성주에서는 관차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 당시의 군민들과 관리들이 다 나서서 영접을 하고 그 길지인 우리 성주군 그 태봉이 있는 곳에 묵게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가 생명을 중시하고 정말 태어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한 뜻에서 해왔다는 아마 중요한 그런 문화적 유산입니다. 4년여 만에 열리는 이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환 지원 행사 잘 관람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의자리는 출산 전후부터 준비하여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음은 장성들이 씻는 태를 태항아리에 넣겠습니다. 그 위를 기름종이와 남색 보자기로 덮겠습니다. 태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태항아리 주변에 신솜으로 틈새를 채워놓고 초주지로 덮겠습니다. Into which the placenta jar is put. In order for the jar containing the placenta to not be shaken, the placenta jar is covered with jojuji, means 이제 태를 태항아리에 넣는 의식이 끝났습니다. 경상도 성주 치우시는 생각관 일자 신양의 자리와 성주 북쪽 20리 선석산의 산등성이에 대군과 여러분의 채를 달무게 하게 하고 각각 돌을 세워 그 표를 하게 하라. 둥글고 가파른 경사를 지닌 봉우리 즉
생명문화축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산 전기가 흐르는 성주군에 생명의 기운들이 모여서 좀 어려운 요즘 뭐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많은 이웃들이 우리 성주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